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로 저희 마음이 더욱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주계수양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새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번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2장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하시는 대로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등록한 사람이 1,300명 정도가 된답니다. 봉사자까지 합하면은 한 1,700명 정도의 사람이 같이 숙식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준비 가운데 추계 수양회가 준비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있는 분들은 같이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호세아 2장 말씀 중에 15절에 특별히 아골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는 그 환난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그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골짜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골짜기 인생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골짜기를 얼른 생각하면 어두운 골짜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많은 골짜기를 인생 살아가는 속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인생 골짜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죄가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쉬운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많은 인생 골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골짜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아골 골짜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골짜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도 있고 또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 골짜기도 성경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보면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전투의 골짜기입니다. 그 다윗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투하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침묵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골짜기가 있고 또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골짜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골짜기를 주셨을까? 그 골짜기를 주신 거기에는 많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인생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꺾이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시에 그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경에 판결 골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 나중에는 흰돔 골짜기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흰돔 골짜기가 게헨나가 된 겁니다. 결국은 지옥의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골짜기를 잘 통과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요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올 때 그 처음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고 실옥도 뺏어가고 벌거벗게 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아졌을 때, 말할 수 없는 비참과 궁궁 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유하여, 계유하다는 것은 꾀다, 부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축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주님 뺏어갔던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죠.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그걸 아골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할 때처럼 신앙이 아주 완전히 회복되게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겁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대부분은 아골 골짜기를 통과했을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혹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골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이 세상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소경이고 거지가 아니었으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었을 거예요. 자, 소경이고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 속에서 참으로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눈이 떼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 받기 전을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만사가 항상 형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론 어릴 때 구원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체로 좀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을 때는 뭔가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골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담을 쌓아서 사방을 완전히 막히게 하셨을 거예요. 인생에 찔림이 있고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거리에 내앉게 되는 뭔가 비참한 상황들,
그 환난 골짜기들, 괴로움의 골짜기, 이제 그것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도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골짜기가 아니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과하는 환난과 괴로움의 골짜기인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오는 악월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했을 때 그 죄 때문에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일으킨 그 모든 왕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꺼번에 다 날아가 아들에게 참탈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는 것도 봐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했을 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악월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환난과 괴로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이 내용이요 다윗이 사울의 그 다윗이요 그 압살롬 반역 때문에 왕위를 지금 쫓겨나서 쓴 편지입니다. 쓴 글입니다. 신데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시니 없애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든든히 선 이 모든 것도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실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함으로써 통과하게 되는 악월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괴로움을 주신 것은 나중에 쭉 돌이켜보면은 나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여행자가 이제 한 목동 집을 들르게 됐는데 그게 양이 한 마리가 양이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는 양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니까 그 목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왜 부러뜨렸냐고 말입니다. 멀쩡한 다리를. 이 양이 문제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주려고 가면은 며칠 동안 안 먹는 거예요. 물라 그리고. 근데 이제 얼마 시간 지나가니까 음식을 받아 먹을 뿐 아니라 손까지 핥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가 말하기를 조금 후에 이 양이 다 낫게 되면은 다른 어떤 양보다가 훨씬 더 목자를 가까이 하고 목자를 훨씬 더 사랑하고 목자 편에 서서
철저하게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는 양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로부터 어떤 큰 징계를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징계도 크게 받았지만 돌이켰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자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아골 골짜기는 안 당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또 다른 골짜기가 있는데요. 찾아봅시다. 시편 84편에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하고 바른 관계가 맺어졌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길이 열린 사람, 천국의 대로가 열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요. 그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그 과정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은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그 길,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길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항상 웃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뭔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도록 주님 만드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과정 속에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참된 크리스찬들은 눈물 골짜기를 다 통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을 한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중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 있고 인원들을 낮추시며 낮추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낮춤을 당하는 그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3절에 말한 대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거기에 눈물 골짜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코스입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운데는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가리키는 동시에 또한 시련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거기에는 고생이 되고 힘든 길인 거예요.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같은 사람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얼마나 눈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6장 16절 777페이지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에서 욥은 그 당대에 가장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평생에 이룩한 그 모든 전 재산이 그 당대에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한꺼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녀를 10명을 키웠습니다.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목숨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욥을 공박하고 욥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마음을 계속 격동합니다. 이 욥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가 자녀가 죽는 것은 더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경우를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성경에서 최악의 경우를 기록해놓으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한 일은, 덜한 일은 경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역사 속에서 욥보다가 더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갈 때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밤에 조용한 곳에서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용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흘려지는 눈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고 만사 형통입니다. 한나는 경건한 자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마음을 계속적으로 격통합니다. 너무너무 번민이 돼가지고요. 6절에 보면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식도 못 낳는 주제하면서 이 마음을 계속 긁었을 거예요. 자, 한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인나보다는 내가 더 경건하고 주님 앞에 더 바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은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 경건한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시련을 통과하는 시련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흘려지는 눈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그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도 그 눈물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나중에는 해외까지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은 한 10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시편 56편 보시겠습니다. 자,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정처 없이 다닌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흘려지는 눈물들도 눈물 골짜기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흘려지는 눈물들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흘려지는 그 눈물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악월 골짜기를 통과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전투장에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전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절에 17장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함을 얻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전투의 골짜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간 군 복무해서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말씀만 한번 배웠다고 해서 전쟁에 당장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타락된 기질이 아담의 교전받은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는 이건 조금만 여유만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악한 교황들이 있어 왔지만은 그 사악한 교황보다 더 사악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육체라 그랬습니다. 육체. 얼마나 내 속에 사악한 것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의 소유기 있지만 육체의 소유기 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존 낙서는 죽는 날까지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육체와 싸움하는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그 싸움이 있습니다. 신계하고 검은계 싸움은 누가 이기냐고 가끔 묻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힘센 놈이. 그렇죠. 잘 먹여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받아서 육체를 굴복시키면 육체가 잠복 근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약해지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던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자기 육체하고 싸우는 그 전투의 골짜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과의 싸움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말하기를 너희들 양심을 굽히고 조금만 양심 굽히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는 너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말합니다. 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대충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주님은 철저하게 살고 구별되어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원의 하여가 다 아시죠? 정몽주를 깨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식이 얽혀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얽혀서 백년을 누리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미향간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싸움이잖아요. 틈만 있으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방심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데 세상에서 참 제일 골칫거리가 사실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거기서 깊은 전투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건드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깊은 곳이잖아요.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는 많은 대상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잖아요. 구원 받고 나면은 마귀는 진리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루터는 그 당대에 교황청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강철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투의 골짜기 속에 들어와 있고 그걸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분명히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사실인데 주님이 내게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수로보네기의 여인 같은 경우에 그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요, 어느 때에는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침묵의 골짜기라는 걸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71편을 찾아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에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경우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이제 은혜 베푸는 것을 잊은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요백에도 오랫동안 하나님 응답이 더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마치 소원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의심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구원의심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몇 년 동안 끄는 사람도 있어요. 살이 다 빠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구원의심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불가한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에는 도리어 불행의 불행이 연속으로 오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생기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23편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지렁이처럼 완전히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완전히 잊어진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하는 것도 일종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그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의 그 던햄 지방에 있는 석탄 갱이 무너져서 164명 광부 전원이 생매장 당해 이제 죽임당하는 참사가 있었는데 시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판자 조각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마 이 지역의 복음에 대해서 광부 전원이 그 주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굴이 무너져서 구조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탄광이 무너졌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는 곳 일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음의 골짜기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짜기라는 걸 두셨을까? 인생에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하는 걸 통해서 신앙의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평지를 걸어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거기에서 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83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눈물 골짜기를 통과시키냐 하면은 그 속에서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거기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된다 그랬죠.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 품에,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엘세바 광야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신령한 것을 경험한 것은 어디입니까? 포로 잡혀가서 그발강 가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보섬에 유배되어 가서 밤보섬에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영원한 미래까지 다 봤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에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성경에 신령한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특별히 골짜기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하는 그 속에서 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주님 은혜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 골짜기 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분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배설물 같은 걸 버리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샘문이 있고 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낮아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낮아지는 길을 주시고 거기에서 분문 더러운 찌꺼기를 제해버리시고 그 속에서 샘문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수문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버리게 되고 주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더욱 깨끗하게 되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3장 찾아봅시다. 3장 13절에 730페이지입니다. 730페이지 느헤미야 3장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서는 분문,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샘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수문이 나와 있습니다. 수문.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 문, 다 이게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생에서 골짜기를 주시면은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는 주님 나를 낮추시는 것이 있고 분문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육신의 껍질을 벗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샘문이 있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수문 더욱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어오고 영혼의 눈이 더 잘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주시고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일을 자꾸 당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괴롭지만은 그 속에서 마음이 더 겸손하게 바뀌고 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 사랑을 알아주게 되고 다른 사람 사정을 알아주게 되는 사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갑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주님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를 주님 정해두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40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40년이라는 것이 이게 낮아지는 곳입니다. 골짜기인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골짜기를 주신 겁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속에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용화 주신다고 시편 84편에 나와 있습니다. 존 번년은 감옥에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감옥의 좁은 공간이 인생 골짜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철로역정이 나왔고 그 사람이 설교에서 사람을 건진 것보다가 최고로 건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잖아요. 제가 이 성경 골짜기에 대해서 묵상을 쭉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는 이게 낮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과정으로서의 골짜기입니다. 무지갱은 깊이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가 무지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덩이는 항상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닥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이 있는 항상 제한되어 있는 골짜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골짜기라는 걸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조금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요, 살아가는 것 가운데 보면은 아 내게 인생의 어떤 깊은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런 골짜기 주셨을 때 그것이 선한 뜻이 있었다. 내가 만일 부한 가정에 태어났다면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주님이 상황을 엮여주고 어려운 걸 엮여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다 섭리와 뜻이 있을 거예요. 보통 평지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골짜기에서는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말씀처럼요, 골짜기 속에서 많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골짜기 속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골짜기가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지로 걸어가는 그 길하고요,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때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냥 평탄하게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충대신 되기 어려울 거예요. 13년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데 있어서 골짜기를 통행하는 이것이 더 큰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공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자세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골짜기를 주시는데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가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인생 살아가는 데서 골짜기는 반드시 있다. 그걸 확실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골짜기를 만나면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골짜기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골짜기를 주셨을 때는 그게 사랑의 골짜기라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골짜기 주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가 아니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사랑을, 주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 골짜기 주실까요? 미워해서가 아니죠.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저 위에서 주님이 다 씻겨주실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주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골짜기라는 걸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투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더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생의 골짜기는 반드시 깊이와 넓이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무저갱처럼 무한히 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골짜기를 주어도 거기는 항상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깊이와 넓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무한히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무한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인생 골짜기가 있을 때 이것은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목적지는 따로 있다, 여기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목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그리 되죠.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항상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 계산할 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길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길은 좋았다가 안 좋은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의 생애는 세상에서는 잠깐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생에 밤을 주시고 낮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는 욥기에서 말한 대로 골짜기에 흐위고 힘비쓰을 기뻐한다는 말씀처럼요, 인생 골짜기를 만날 때 이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전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하니까 주셨고 이것은 내가 도전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골짜기를 만날 때 자꾸 밑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위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위를 쳐다보고 위를.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어려운 환경과 내 어려운 문제 골짜기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위를 쳐다봐야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환난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타락된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낼 때요 내게는 좋은 분이 있다는 걸 확실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는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는 자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평탄할 때는 말씀을 붙잡았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훈계를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더 굳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더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 더 굳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주인도 크리스찬이고 종도 크리스찬인데 주인이 보니까 자기는 항상 흔들흔들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종은 막 흔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데 이제 야 그때 신앙생활하는 그 비결을 좀 얘기해 달라 하니까 어째서
나는 살아가는 중에서 흔들흔들하는 것이 많은데 너는 왜 그런 게 없냐? 그러니까 주인님은 약속 위에 굳게 서 있고 저는 약속 위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엎어져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평탄할 때는 서 있을지라도 인생의 굴곡이 심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그냥 딱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그러면 이걸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골짜기도 있는 동시에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도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악월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1273페이지입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서라. 곡식이 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진도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악인들을 몽땅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 내립니다. 성경에 심판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한 걸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데려가셨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한 불순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가장 비참하게 망한 것을 보여주는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사람을 위해서 판결 골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무서운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그림자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무저갱 같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1절 신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베시라 하거나 신돔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베세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찾아봅시다. 31장 40절에 시체와 재의 골짜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31장 40절에 시체와 재의 골짜기. 그래서 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흰놈 아들 골짜기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시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게헨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지옥 설명하실 때 그것처럼 아주 더럽고 불이 타오르는 그 영원한 지옥의 그림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도 안 돌이키면 판결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시체와 죄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골짜기를 다 통과하면은 평지에 세우시고 나중에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골짜기만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를 통과하면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지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제 넓은 곳을 줄 뿐 아니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33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각해 하시며 달을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나중에 골짜기를 통행하면은 평지에 넓은 곳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높은 곳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잠깐 높은 것처럼 보여도 낮아져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시느냐? 높은 곳을 밝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고통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라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가나안 일곱 민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골짜기를 먼저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는 인생을 만드신 겁니다. 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높은 곳을 바른 인생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3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을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행복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행복자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 험악한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대적을 밟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서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죠. 골짜기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망이 밝지 않습니까? 우리는 밝은 전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찾아봅시다. 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도 아슬아슬한 벼랑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은 광활한 곳입니다. 넓은 곳입니다. 높고 넓은 곳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사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광활한 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건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인생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겁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 평지 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한 군데 더 봅시다. 하박국서 3장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1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는 것 투성일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로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발을 주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이 모든 없는 것 속에서도 극복하게 만드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다. 골짜기에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는 인생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겁니까? 저 천국에 세우는 겁니다.
천국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짜기도 만들어 놓고 평지도 만들어 놓고 산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높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뭔가는 모르지만은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뭔가 나름대로 골짜기가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전망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더 담대한 마음, 담대함.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오늘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또 골짜기 주실 거예요. 골짜기는 한 번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 저 위에 갈 때 기쁨으로 주님을 뵙도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끄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들에게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돌아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주님 의지하고 더욱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아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계의 말씀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 중인 주계 수양의 집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가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다스리. 바치겠습니다.